안녕하세요. 야매 김선생입니다. 이번에는 넥서스 9000에 그 DHCP 서버를 올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넥서스 9000에는 DHCP 서버가 없는데 그것을 게스트 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전에 시스코의 카탈리스트 6500이라는 장비를 쓰셨던 분이 그 6500이 제공하는 DHCP 서버를 사용해서 그잘 쓰고 계셨는데, 백번을 넥서스 9500으로 바꾸시면서 그 스위치 자체가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카탈리스트는 이제 캠퍼스용 스위치고 층간용 스위치고, 넥서스 9500은 데이터 센터용 스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기능적인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게스트 쉘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게스트 쉘은 어떤 거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시스코의 그 iOS, 넥서스 OS든 뭐 iOS XE든 OS가 있고요. 그와 별도로 컨테이너로 CentOS 리눅스 하나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스트 쉘은 iOS와 별도로 제공되는 독립된 CentOS라고 나와 있고요. 넥서스 9000, 카탈리스트는 9200, 200L은 안 되고요. 9200부터 재고. 그 다음에 CPU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저희가 리소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본적인 iOS, 네트워크 OS가 또 이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파이썬을 제공합니다. 파이썬 기본은 뭐 CentOS에 제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iOS를 위해서 파이썬 API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CentOS 게스트실에서 직접 iOS를 커맨드로 저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랑 카탈리스트에서 네트워크 설정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넥서스로 할 거니까 넥서스는 스위치와 인터페이스를 공유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비가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CentOS니까 YOM, 염이라고 있나요? 염이라고 있나요? 아무튼 그 YOM, 염을 이용해서 쉽게 저희가 패치를 할수 있는 그 DHCP 서버 기능을 올릴 수가 있는데, 보통 장비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폐쇄만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그 DHCP 서버 파일을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스트 쉘에 실행해서 수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CentOS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CentOS 접속한 거고요. 여기서 파일을 다운 받겠습니다. 다운은 이렇게 윤 명령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카피가 안 됐네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는 CentOS 7.6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쓴 명령은 다운로드 온이 명령을 써서 DHCP 관련된 것들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총 6개를 다운을 받았고요. 이것을 제가 SFTP를 이용해서 넥서스 9000으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FTP 접속해서 올리면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장비에 부트플래시로 당연히 가게 됩니다. 올린 것들이 쭉 올라와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장비 DIR로 본 거고요. 이 장비는 참고로 넥서스 93180YC EX 모델이고요. 역시 OS 버전은 i7 6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스트 쉘 이네이블 명령을 주면 게스트 쉘이 이네이블이 됩니다. 액티베이트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 쉘에 한번 접속하겠습니다. 게스트 이네이블 하고요. 그냥 게스트 쉘이라고 치면 게스트 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똑같게 되고요.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부트 플래시로 다이렉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트 플래시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 버전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눅스는 요거 명령을 주면 이제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CentOS 7.1 버전인가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DHCP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new install -y bootflash bel.rpm 설치가 되겠죠? 제가 권한을 안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슈퍼 유저로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설치가 쭉 됐고요. 그래서 아직은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바꿔야 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tc dhcp 안에 dhcpt 데몬 컴프 파일이 있거든요. 컴프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된 파일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뭐 통상적인 dhcp 파일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브넷 191820을 주는데 이것은 VLAN 1번에 IP랑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뭐 이런 네임지 꼭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이걸 한번 네임을 하고 한번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스타트를 하고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를 보면 자, 여기 enable이 일단 되어 있고요. 제가 단말을 한 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말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에 가시면 리슨 형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로그를 보시면 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OS 밖에 있는 CentOS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기에 DHCP 서버를 올려서 간단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그 게스트쉘을 좀 조금 운영을 좀 할 수 있고요. 나름 또 현장에서 필요할 때 용이랑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